일정한 궤도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W를 기억하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평행하게 일자로, 어깨가 안으로 회전, 바깥으로 회전. 안녕하세요, 류가영입니다. 프리미엄 골프웨어 AOW와 함께하는 미녀 골프의 바나다. 오늘은요, 일관성 있는 스윙 궤도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궤도는요, 이렇게 샷을 하는 동안에 측면에서 볼 때 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좋은 샷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궤도가 움푹짐푹 잘못된 궤도, 네, 옆에서 비교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상한 궤도죠. 또 너무 가파르거나 낮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궤도로 되면 당연히 미스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바람이 오거나 비가 오나 일정한 궤도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흔들림 없이 다니려면요, 첫 번째는 이 양팔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양팔꿈치와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W를 기억하세요. W.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팔꿈치가요, 내 몸과 등과 같이 평행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 이런 W 아닙니다. 자, 너무 또 낮은 W 아닙니다.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와 이 양팔의 위치가 내 몸이 서 있는 이 일직선상에 잘 놓여져 있고, 팔꿈치의 위치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어깨와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W입니다. 네. 미스는 대부분 팔꿈치가 벌어지는 데서 와요. 네. 왜 벌어질까 보면요, 손으로만 스윙하면 잘못된 팔꿈치 동작이 나옵니다. 왼쪽이 벌어지는 것을 치키닝이라고 하죠. 오른쪽이 벌어지는 것을 플라잉 엘보라고 합니다. 자, 스윙할 때는 그래서 백스윙할 때 오른쪽 팔꿈치가 평행하게 일자로 떨어지고, 팔로우 스루 할 때는 왼쪽 팔꿈치가 조금 이렇게 비교적 안으로 모아진 듯한 느낌으로 선상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좋은 W자를 어떻게 만들까 보면요, 이 어깨의 회전이 잘 되어야 됩니다. 어깨는요, 어깨를 회전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 동작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흉추가 회전한 거고요. 어깨가 회전하는 것은 사실 이 90도 각에서 이렇게 뒤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동작입니다. 어깨가 안으로 회전, 바깥으로 회전, 그래서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 회전, 안쪽으로 회전. 스윙에서는 아주 이 동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동작이에요. 네. 이때 유연하지 않다면 뒤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순간 몸이 들립니다. 몸을 제껴서만 이 동작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몸을 쓰지 않고 잡은 상태에서 어깨만 바깥으로, 안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골프 어드레스 자세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 클럽을, 그립을 잡으신 상태로 왼팔꿈치를 이렇게 꼬아주세요. 꼬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잡고 오른손 팔꿈치로 제대로 꼬아서 반대쪽으로 기울기를 만들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만들고 백스윙했을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주는 느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동작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샷을 해볼게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잘 간격을 유지하고 간격을 잘 유지해서 좋은 궤도가 만들어지려면요 두 팔의 느낌은 굉장히 가깝게 붙여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두 팔이 멀어지면 구부러지게 되고요. 두 팔이 가볍게 이렇게 모아서 가까이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면 훨씬 더 일관되고 팔의 아크도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조여주는 느낌, 모아서 가까이 붙였다 이런 느낌을 살려서 백스윙 때도 좀 모아주시고 팔로우스로 할 때도 가까이 팔이 붙을 것만 같이 딱 붙을 것만 같이 이런 느낌으로 단단히 조여서 스윙하시면 훨씬 좋은 샷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가까이 붙이고 샷을 해볼게요. 이렇게 양팔의 W자를 기억하시고 잘 가까이 붙여서 스윙하시면은 여러분 일관성 있는 아주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